지나요. 자, 아동바동 아동바동 얼마만에 보는 아양인가요? 김동준 수다기를 넘어준다. 맨자 여기가 중요한데. 자, 여기가 중요한데. 오! 자, 여기가 중요한데. 오! 자, 여기가 중요한데. 오! 자, 여기가 중요한데. 오! 와! 자, 여기가 중요한데. 오! 와! 자, 여기가 중요한데. 오! 와! 와! 네 번째 구간에 세 번째 눈사람 저 흥! 하는 저 눈사람 말이에요. 저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저 입 보세요. 나를 밟어? 이러한 표정이에요. 아, 김동준 튕겨났어요. 하지만 과감한 액션이었어요. 본인이 생각한 대로 한 겁니까? 4단계는 이렇게 바로 기록 단수를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의 기회가 더 온다면? 무조건 1분 반 안에 들어옵니다. 이제는 드림팀의 에이스 리키 팀의 도전입니다. 나이스! 네, 리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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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1분 30초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리키 출발했습니다. 리키 출발했습니다. 자, 일단 리키 첫 번째 단계 역대를 했고요. 두 번째, 공포의 흔들다리. 자, 지금 리키가 도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상인이는 지금 이상인 선수는 추워서 난로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전화의 대회는 승리보다는 몸이었어요. 야, 나 손 써주고. 리키 자, 마지막 2단계 오르막길 잘 올라갔습니다. 리키 통과 25초. 김동준과 똑같은 시간. 자, 기존 사다리 철봉인데요. 리키 빨라요. 역시나 리키 빨라요. 역시나. 자, 이번에 넘어오는 자 균형 잡기 과정에서 여기서 중요한데요. 자, 리키도 역시나 잘 통과하네요. 리키의 가장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는 바로 4단계입니다. 자, 역시나 3단계. 리키 역시나 3단계. 리키 안정적으로 통과를 해냈습니다. 신발을 벗겨줬는데. 자, 이게 풀칭 좋을까요? 자, 역시 반바퀴예요. 아, 역시 반바퀴예요. 반바퀴 타이밍. 반바퀴 타이밍. 반바퀴 타이밍이에요. 시간 1분 경과. 자,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자, 리키. 자, 바람에 둘을 안에 질투를. 아, 역시 키가 커요. 1분 7초 경과. 역시 이래서 인체는 신비한 겁니다. 키가 커야 저렇게 잘 잡을 수가 있어요. 1분 13초 경과. 자, 상의를 입었고요. 하이만 입으면 통과할 수 있는데요. 자, 하이를 빠르게 잡는다면, 하이를 빠르게 잡는다면 30초대 내에도 가능합니다. 네, 1분 26초. 자, 20초. 하나는 20초. 죽어 있고 하나는 자, 역시나 완벽하게. 자, 역시나 완벽하게. 자, 완벽하게. 자, 네. 1분 37초 20초나 단축시켰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그런 기록 아니야? 신문이 깨지는 기록.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2011년의 마지막 선물. 이야, 마지막 선물. 역시 리키김을 깰 사람은 없나요? 아유,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둘이 와서 한번 도전 해보세요. 그냥 내가 누르고 만약에 바르면 미안해요. 예. 역시 시즈트 에이스는 달랐다. 같은 팀 이상훈 기록을 20초 앞당겨 1분 37초 26로 현재 1위. 이제 진정한 대결 와일드카드전이 시작된다. 과연 박태민은 2위대의 오리수를 떼고 새로운 기록으로 1인자에 오를 수 있을까? 여덟 번째 선수 박재민. 재민 충분히 깰 수 있을 것 같아. 자, 재민아 준비 출발. 네, 이제는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보완정도예요. 지금은 뭐 개나 유신이나 던질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아, 무조건 보완해줘야 돼요. 일단 6초에 출발. 자, 빠르게 가네요. 아, 좋아요. 자, 빨라. 자, 빨라. 자, 빨라. 자, 위험했어요. 우와! 야, 박재민. 자, 전화해 보게요. 한번 위험한 상황을 건너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까지 가장 빨라요. 자, 가장 빨라요. 동물 역시죠. 균형을 잘 잡아서 넘어와야죠. 자, 넘어와야죠. 빨라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리키와 거의 비슷하죠. 됐어요. 37초. 자, 빨라요. 좋아요. 자, 빨라요. 좋아요.
자, 흐름 좋죠. 3단계 마지막 내리막 철봉까지 완료. 됐어. 43점. 자, 이 부분에서 리킴보다 빨라야 돼요. 이 부분에서 빨라야 돼요. 빨라요. 이 부분에서 빨라야 돼요. 빨라요. 리킴보다 빨라야 돼요. 이 부분에서 빨라야 돼요. 빨라요. 아, 한 바퀴. 마지막 눈사람이 빙글에 웃고 있습니다. 흥! 네가 나를 넘을 수 있을까? 박재민 아쉽지만 탈락! 이 에이스전이 쉽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에이스전이 정말 쉽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쁜 거지, 나쁜 거. 이상호 선수 준비 출발! 이상호 선수가 출발합니다. 이상호 선수가 출발합니다. 우리 박재민 선수가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이 쉽다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상호 선수의 기록은 사실 욕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1단계 통과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빨라요. 자, 지금 공포의 흔들다리 빨라요. 자, 이 상태라면 리키김의 기록보다 2단계까지 빨라요. 자, 통과 20점. 박재민하고 똑같습니다. 자, 지금 올라서는 거, 사다리 올라서는 거 빠르죠? 자, 이것이 두 바퀴 돌기 전에 도착해야 돼요. 자, 이것이 두 바퀴 돌기 전에 도착해야 돼요. 자, 한 바퀴만에 도착했어요. 역시나 이상호 빠릅니다. 자, 다 돌기 전에 빠르게 잡고 출발하는 게 좋아요. 자, 겨드랑이 저 빨라요. 자, 겨드랑이 저 빨라요. 야, 자, 3단계 통과. 빨라요. 자, 반바퀴만에 통과한 리키. 그렇죠. 리키의 전법. 반바퀴만에 통과한 리키. 그렇죠. 리키의 전법. 그렇죠. 통과했어요. 자, 가능해요. 4단계 통과. 자, 50초 만에 4단계 통과. 오, 마지막 5단계입니다. 아! 자, 1분이에요. 1분이에요. 가능성 있어요. 가능성 있어요. 자. 1분 3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에 기록 가능하죠? 바지 입었죠? 10초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10초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1분 10. 초과하네요. 와. 우리 팀이야. 우리 팀이야. 10점. 겁나게 좋습니다. 아, 네. 지금 이 기분을 같이 즐겨 주실 분이 있다면 누가 즐길 것 같습니까? 제 동생이요. 동생. 야, 수고했어. 잘했어. 자, 이상민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상민아. 넌 이 기록 못 깨. 리키파 이상민. 리키의 기록을 또다시 20초 이상 앞당겨 1분 14초 08로 전지 1위. 이상호 1분 14초 08을 동생 이상민이 깰 수 있을 것인가? 준비 출발! 출발하죠. 자, 공포의 흔들다리에서도 이제부터는 1초 1초가 중요합니다. 맵은 1단계는 6초 정도에서 출발합니다. 저 안 잡고 안 잡고 저 안 잡고 저 굉장히 저 굉장히 일단 기본적으로는 빠르게 예 이동을 했어요. 자, 여기서 시간 낭비 굉장히 됐어요. 2단계가 20초에 통과를 하는데 누가 아 1초를 당겼습니다. 자, 이제는 초싸움이에요. 자, 0. 몇 초 차이로도 예 승패가 갈렸거든요. 자, 한 바퀴가 돌기 전에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좋아요. 잡아야 되죠. 그렇죠. 발로 밀겠죠. 자, 빨라요. 자, 빨라요. 16초 통과. 자, 3단계 완료. 자, 자, 이번이 관건인데요. 자, 반바퀴에서 뛰어주죠. 그렇죠. 반바퀴 뛰기. 이제 니키만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40초. 자, 갑니다. 좋아요. 바람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바람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아, 좋아요. 빨라요. 자, 지금 엄청 빠르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상의를 입는 시간 엄청나게 빠릅니다. 58초 1분도 되지 않았어요. 자, 58초 1분도 되지 않았어요. 자, 하이도. 자, 형은 바람이 싫어했는데요. 자, 동생 바람이 동생을 좋아해요. 자, 7초.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열려요. 문이 문이 10초. 됐어. 구름을 깼습니다. 와. 야. 많이 바람이 날려. 진짜 들어가야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진정 무게게 알리고 싶습니다. 저희 형한테 그리고 리키한테 알리고 싶습니다. 리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깰 수 있으면 깨봐!